놈이 성낸다더니 터진 주둥이 자꾸 함부로 놀릴래?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십시오. 이런 사람은 상식적으로 콩밥 좀 먹어봐야 합니다. 여보세요? 거기 경찰서죠? 두고 봐. 너 가만 안 놔둬. 물 드세요, 교진 씨. 선생님도 그만 가세요. 효진 씨. 선생님한테 더 이상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 그만 가주세요, 제발. 전 효진 씨가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제 스스로 초라해요. 그러니 가주세요, 제발. 그러게 내가 뭘 했어. 네가 오해한 걸지도 모른다고 했잖아.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지. 한 원장 바람필 사람 아니여. 그렇게 알아보고 화를 내든 눈물을 짜든 하라니까. 회장님! 왔어, 언니. 말 좀 잘해줘? 아이고, 알았어. 어서 들어오세요. 앉으세요. 네. 회장님. 회장님 괜찮으세요? 뭐가요? 지난번에 병원 앞에서요. 많이 놀라셨잖아요. 아, 우리 그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요? 네, 저희도 많이 놀라서 걱정했었어요. 아무것도 아니래요. 그냥 병원 환자였답니다. 아, 네. 네. 아, 그 환자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맞더라고요. 어머, 정말요? 그런데 우리 그이가 아주 단호하게 잘났나 보더라고요. 사랑하는 아내 마음 아플 일 안 만든다면서 말이죠. 한 원장님 멋있으시다. 내가 봐도 우리 회장님이 남편 복은 있어요. 아유, 언니는. 어서 오세요. 어, 어서 오세요. 윤 여사님. 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안녕하셨어요. 그날 제가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언짢진 않으셨어요? 예? 아니 뭐 언짢을 게 뭐가 있다고요. 바쁘셔서 그런 거려.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셨는지. 그거는 따로 뵙고 말씀드릴게요.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시나요? 그래 언니, 무슨 얘긴데?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래. 제가 따로 만날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. 혹시 무슨 청탁이라도 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? 아, 그게 아니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우리 딸도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 잘해왔고요. 아, 언니, 또 왜 그래?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. 제가 집안이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조심스러워서. 더구나 따님이 변호사라 하시니 저도 모르게 경계를 했네요. 아, 그래, 언니. 그건 언니가 이해해드려. 아리뜬굴뚝에 연기 나는 게 이쪽이잖아. 그래서 제가 친구도 잘 못 사귄답니다.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사시니 참 피곤하시겠어요. 아이고, 참나 별볼을 다 봐. 니는 모임만 댕겨오면 입이 대빨려 나와있노? 수임이 그 선배 엄마 말이에요. 볼수록 가관이네요, 진짜. 아, 만나지 말랬더니 기어코 만나고 온 거야? 모임서 봤어요. 그 아줌매가 와. 그때 제가 만나자 전화한 거를 무슨 청탁하려고 한 거로 오해를 했더라고요. 아, 판사 집안이니 그런 오해할 수도 있지. 우리 수임이가 어떤 애인데 그런 오해를 해요? 그래서 한방 쌓아주고 왔나? 여러 말 하기도 싫고 해서 참 힘들게 산다. 그 말 한마디 했어요. 애시당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마라. 애시당초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었다고요? 야야야야, 애미 또 과거지 산하고 올라간다. 난 고마 노인정 가볼란다. 그래도 내 자식 남과 다르게 살라고 그 고생하며 키웠는데 네가 다를 게 뭐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 복장이 터집니다. 내가 진짜. 저쪽에 있는 거 마저 다려놔. 내가 세탁물 수거하고 올 테니까.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이혼소송 말입니다. 왜요? 그건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 아닌가? 상대편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 의뢰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합의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나을지 싶어서요. 쓸데없이 뭘 고민해.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. 그래도 어떻게 하는 편이 제 의뢰인과 상대편 의뢰인, 그 아들에게 최선인지